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89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자, 89번째 시간. 아, 드디어 이제 이 길을 가는군요. 야, 근데 이번이 진짜 고비였어. 왜요? 우리가 한 주도 안 빼먹었잖아, 신과 함께. 네. 예? 2018년 1월 17일부터. 네. 근데 내일 우리 행사가 있잖냐. 네네. 지금 아, 행사 준비 너무 바빠가지고. 그리고 행사 하니까 뭐 많은 분들이 또 행사장에 오시니까 이거 한번 스킵해볼까. 약간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네. 그럴 순 없다. 오늘이 오늘 방송 진짜 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방송만큼은 그러니까,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돈을 이 돈 문제,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롭 듣고 싶은 분들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아, 진짜 저는 네. 충격입니다. 지금까지 아. 제가 1년 반 이상을 정말 뭐 여러 전문가들 말씀드리면서 어떻게든 그 머리를 짜내갖고 그 주식 사서 뭐 빨간색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그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있었네요. 예. 오늘 이거는 그냥 우리만 알면 안 될까? 여기서 그냥 방송 아, 녹음만 하고? 아유, 녹화 녹음이니까 끝내보고 송출할지 말지 어차피 핑계도 줬잖아. 내일 모레 행사니까. 아, 얘네들 행사 때문에 한 쉬나 보다 그랬 네. 거야. 너무 지금 전 이제 아직은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쓱 한번 살펴봤는데 이건 너무 충격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충격적인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비밀리에 항상 움직이시는 분이고요. 절대 저희 같은 사람한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네. 히스토리 투자자문의 박지훈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아, 오늘 뭐 이미 시작했으니까 말씀드리죠. 메자닌. 저희가 방송 중에 한번 언급이 되긴 됐었어요. 발음이 좀 틀린 것 같다. 이태리어이기 때문에 메짜닌. 메짜닌. 피자 메짜닌. 메짜닌.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약간 구멍이 보인다. 아, 몇 잔이에요? 이게 한번 저희가 방송 중에 잠깐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뭐 아주 심각하게 듣진 않고 그냥 뭐 대략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사실은 진짜 우리나라의 그 뭐 이른바 자산가들 혹은 뭐 좀 돈 좀 굴린다는 사람들은 이걸로 그건 맞아요. 돈을 번다면서요. 자산가들은 이 몇 잔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아, 너무 충격입니다. 예를 들어 타이타닉 호 있잖아. 네? 지하 3층 일반 선실에서는 계속 그냥 그 아이리시들이 뭐 맥주 마시고 라인 댄스 하면서 네. 놀잖아. 네. 그분들이 이제 그냥 대충 예금하고 주식하는 분들이라면 네? 1층에 특급 선실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몇 잔이나. 자, 일단 아. 몇잔 설국 열차였어. 열차 칸이 달랐어. 우리는 바퀴벌레만 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사실 1년 반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자유 있다 이거죠. 몇 잔이라고. 아, 좋습니다. 뭐 저는 아직 뭐 그냥 간단하게만 들었기 때문에 그 충격을 아직 완벽히 몸으로 받지 않고 있거든요. 네. 몇 잔인에 대해서 그럼 우리 박지훈 대표님이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한번. 아, 근데 박 대표님 소개 좀 해줘야지. 그냥 이 사람 뭐. 히스토리 투자자문 대표 그럼 뭐 스토리가 안 나오잖아 히스토리가 스토리가 좀 있습니까 이분이? 네. 어떻게 되시죠? 일단 이 빌딩에 계시지. 아, 저희랑 같은 네, 네. 그리고요 에 계시고 네. 본인이 좀 해보세요. 아, 예. 저는 99년부터 그 2014년까지 증권회사 기업금융부 일을 네. 했었었고 우리 이제 김프로님하고도 같이 재직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 상사로서 김프로님은 어떻습니까? 아, 뭐 제 영업의 멘토십니다. 영업의 멘토? 네. 뭐 좋은 얘기 아닌 것 같다. 다시 일하라면 할 겁니까? 정신적 멘토라고 해야지 영업의 멘토라고 지금 해야지. 이제 좋아하시는 일을 워낙 행복하게 하셔서 아, 다시 같이 일할 생각은 없다. 나.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금융 쪽에서 99년부터 일을 하셨고요. 네. 예. 그리고 뭐 하다가 이 메자닌 업계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금융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주식, 채권, 부동산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업금융 일을 이제 IB라고 네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주식, 채권 쪽에 일을 많이 했었었고 네.
2014년 이제 NH 투자증권 마지막으로 해서 창업을 2014년에 이제 하고 네. 지금까지 이제 투자자면 다 약 5년 정도 됐었는데 그때 동안 이제 제가 전공으로 있었던 네. 이제 메자닌 투자를 주업으로 지금까지 영위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자문사인데 이제 뭐 주식 뭐 자문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메자닌 투자를 자문하고 어레인지하는 일을 했다 이거죠. 네, 이제 IB에 썼을 때는 역할이 이제 고객사한테 이제 자금 조달을 해주고 거기에 이제 인수를 하고 자문하는 일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똑같은 일이지만 역할이 이제 투자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라고만 네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금융이라는 게 네. 말은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눈에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뭘 기업금융이라고 하는지도 좀 배워보고 싶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네. 뭐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은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 가시면 1층에 개인금융이라고 돼 있고 2층에 올라가면 네, 기업금융이라고 돼 있는 것처럼 오늘 계속 설국열차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자금을 빌리거나 네. 뭐 이제 아니면 예금을 할 때 이제 개인금융 우리가 가는 것처럼 기업금융도 똑같이 기업이 남는 돈을 굴리거나 돈 필요할 때 네. 돈을 조달하는 방식 네. 그런 맞습니다. 걸 기업금융이라고 그 이제 한다. 그게 광해 기업금융이고 조금 협의로 이제 분류를 하면 기업금융이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ECM, DCM이 있어요. 네? 네. ECM은 equity, 음흠. capital market. DCM은 debt capital market. 그러니까 ECM은 IPO를 한다든지 증자를 한다든지 이제 그게 한 축이고 DCM은 회사채 발행을 한다든지 뭐 론을 한다든지 뭐.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한다든지 요건 약간 옆에 뭐 또 대체 투자 쪽인데 어쨌든 큰 축은 ECM 주식 관련 네. 캐피탈 마켓 그 다음에 이제 DCM 그 채권 관련 대. EDM도 있지 않나요? EDM? 그거 EDM 뭐지?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확 그러니까 그게 두 개고 네. 이제 또 연관 비즈니스 중에 이제 자문 업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컨설팅. 대표적인 게 이제 뭐 M&A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네네. 그런 걸 통칭해서 증권회사에서 하는 기업 금융이다. 우리가 인베스먼트 뱅킹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쪽. 아. 이거나 아니면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증권회사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서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중에서도 우리 박 대표는 ECM 에 가까운 그죠? 네, 네, 그 중에서도 비교적 작은 회사들의 전환 사채나 뭐 교환 사채나 신주 인수 권부 사채나 이런 것들을 발행하는 일들을 많이 했죠. 발행해 주는 그렇죠. 예를 들면 기업에서 저 돈이 한 50억 필요한데 맞습니다. 은행 가서 빌리기에는 뭐 이자가 높거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으면 그렇죠. 되게 그럴 경우에는 증자를 하는데 또 그런 투자자 찾기도 쉽지 않고. 보통 증자라면 주주 배정을 하기 때문에 네. 대주주가 자기 돈을 출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유상 증자는 이제 최후의 보루로 생각해서 보통 이제 3자 배정에 해당되는 메자닌 발행을 많이 선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전환 사채나 뭐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하는 걸 교환 사채라고 그렇죠. 만약 우리 회사가 네. 돈이 50억 필요한데 주주 배정을 하시면 우리 김 프로님이 네. 25억을 출자하셔야 되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회사의 주주 구성을 다 알고 있네. 그보다는 이제 외부에서 투자를 받는 게 네. 이제 대주주 주주 분들이 부담이 없으시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 이 히스토리 투자 자문을 만드셔서 그 메자닌 투자를 하셔갖고 네. 지금 16년, 17년, 18년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신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맞습니까? 지금 이게 수익률이 여기 써놓으신 게 팩트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지금 40%씩 이상 계속 하셨다고요? 그게 투자를 네. 이제 고객마다 이제 포트폴리오가 다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저희가 1년에 최소 12건 투자를 하는데 네. 그걸 예를 들어서 정프로님께서 12건을 다 투자하실 수도 있고 네. 6개만 투자할 수도 있고 3개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수익률은 각각 다르겠지만 네. 저희가 이제 내는 수익률은 저희는 저희 고유 계정으로도 계속 투자를 하거든요. 일정 금액상. 그러니까 저희 회사 돈 본인 돈으로 네네. 또 같이 그러니까 들어간다. 보통 이제 자산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거 너는 투자 안 하니? 아. 라고 얘기했을 때, 아, 저희도 당연히 투자를 합니다.
이제 제가 기간 세일즈 할 때마다 항상 듣는 얘기가 그렇게 좋은데 너는 왜 투자를 안 하니?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아니 저희도 당연히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40%라는 게 그러면 회사에서 투자한 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저 좀 죄송합니다만 대표님 내 거는 제일 좋은 거 골라서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냥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은 다 들어가요. 왜냐하면 저희도 뭐가 그렇게 승리에 좋을지는 저희도 솔직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야, 뭐 40%나? 근데 어떤 고객은 정말 진짜 이상하리만큼 불운하게 그걸 싹싹싹 피해가는 고객도 있겠지. 있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고객은 럭키하게 그것만 딱 찾아먹은 고객도 있을 거예요. 고객들이 고를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박 대표가 뭐 가끔 우리 사무실 내려오잖아. 나만 나와. 그게 그런 일이거든. 내가 그럴 때마다 물어보자. 니네는 얼마니? 아, 그거로 알려주십니까? 니네 얼마 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럼요. 네. 야, 근데 매년 40%씩을 이렇게 거의 안정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15년도 하셨는데 15년 폭망하신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뭐 현재까지 스코어는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데 네네. 그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종류가 크게 세 가지잖아요. 메자닌이라고 하는 거. 메자닌 투자에 CB, BW, EB, 전환사채, 신주인수공부사채, 교환사채 하나씩 좀 공부 좀 해보자고요. 네. 일단 메자닌이라는 게 그거죠? 그 건축용으로 네.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그 건물을 이제 메자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5층. 네. 이를테면 영화의 올드보이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두 개 눌러서 중간층이 내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층을 이제 메자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왜 만들었을까 그걸? 1층이 채권이고 2층이 주식인데 중간에 가다가 내리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채권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네. 채권도 되고 주식도 되고 채권이기도 하고 주식이기도 하고 기본은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채권형이 있고 주식형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채권형으로 이제 통상 많이 투자를 하고요. 네. 주식형으로 하긴 하지만 이제 그 주식형도 이제 수익을 보존할 수 있는 상환권이 부여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메자닌이라는 게 그 채권과 주식의 그 하여튼 중간 어느 부분쯤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걸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채권처럼 안정적이다 이런 거죠? 일단 형태가 채권이기 때문에 네. 그냥 회사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회사채? 네. 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뭐 어벤져스의 헐크라고 생각하시면 통상 스마트한 이게요? 네. 스마트한 박사지 않습니까? 헐크가? 네. 근데 그때는 그냥 뭐 일정적으로 그냥 지식 수준으로 평상적으로 평범하게 먹고 사는 사람인데 화가 나면 이제 헐크가 돼서 엄청난 힘을 발휘한 것처럼 메자닌이 평소에는 이자도 뭐 얼마 안 되는 그런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올라가면 헐크처럼 수익률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거스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 대표가 자기 사업을 하더니 비유가 많이 늘었네. 아니 제가 네? 이 방송의 애청자다 보니까 네, 제가 아니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근데 왜 안 해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겁니다. 왜요? 돈 조금은 안 끼워주거든. 얼마부터 해요? 이게 사모 펀드는 통상 1억 기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모 펀드 1억 기준에서 이제 투자하는데 이제 제한이 많이 있는 게 네. 발행을 할 때 49인 이하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500억, 1000억 발행을 하면 네. 건면 금액을 이제 49로 나눠야 됩니다. 네. 500억을 49로 나누면 개인이 투자하는 10억? 금액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네. 투자 대상이 개인보다는 기관 투자자 대상이기 때문에 그동안 못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프로 네? 내가 얘기 안 해준 이유가 있어. 아니 그럼 뭐 얘기해주면 이게 뭐 어떡하라는 거야. 나 하지도 못하는데 10억이 미니멈이에요? 아, 그게 아니야, 이제 건마다 다른데 네. 네, 이제 작은 스몰캡 회사들은 50억 미만이기 때문에 네. 건면 금액 1억으로 해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네.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펀드 가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간접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자닌 상품 3개가 크게 있다고요? 네. 네, 뭐뭡니까? 전환사채, 신주인수공부사채, 교환사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환권이 있는 사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예전에 보면 그 재벌 3세들이 이런 걸로 많이 하긴 했잖아요. 그렇지.
BW 같은 걸로 만들지. 네. 네. 그런 거 보면 좋은 것 같긴 하네. 뭔지 모르지만. 네. 좋지 않은 줄 알았대. 그런 거 보면 좋지 않은 거구만. 이럴 줄 알았더니. 야, 저도 많이 때가 묻었다. 재벌들이 그렇게 했어. 때가 묻었어. 뭔가 좋으니까 했겠지. 자, 그럼 12부터 갑니까? 전환사채? 네네. 전환사채 뭐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채에 전환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사채 하나에 전환권이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채 안에 전환권이 있다. 그러니까 사채인데 내가 이 사람 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내가 채권을 받은 건데. 네. 근데 이건 내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CB가 컨버터블 본드거든. 이렇게 전환. 컨버터블. 아. 네. 바꾼다. 이거. 네네네. 그리고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말 그대로 네. 신주인수권 주식을 네. 이제 발행하는 거는 똑같이 전환사채하고 같은데 차이가 이제 본드위드 워런트라고 해서 네. 이게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환권을 CB는 한 몸이지 않습니까? 네. BW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이기 때문에 워런트에 해당되는 신주인수권과 본드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뗄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무조건 다 뗄 수 있는 건 아니고 공모 BW만 요즘 떼죠. 옛날에 얘는 다 뗐는데 그죠. 맞습니다. 네. 이게 상장사 기준으로는 현재 한 몸이 돼 있는 비분리형만 가능하고요. 비상장사만 분리형 BW가 발행이 가능합니다. 아,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몰라요. 아, 본드 워런트예요. 본드 워런트. 네. 본드와 워런트가 같이 붙어 있는 거야. 네. 본드가 채권이잖아요. 워런트는 뭐야? 워런트는 증권. 네. 뭘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뭐,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딱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물표야? 그 부동산 투자하실 때도 왜 네. 딱지 산다고 하잖아요. 네. 분양권. 그걸 이제 환원해 보면 그걸 워런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뭐 7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돈 드는 건 3억이고 뭐 딱지가 2억이다 하면은 2억 정도가 더 벌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딱지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이제 BW에 해당되는 네. 것도 워런트하고 본드하고 있으면 이 워런트에 해당되는 거는 딱지에 해당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나눌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는데 현재 상장사는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냥 편안하게 CB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아, CB랑 같아요? 네. 상장사는 CB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원래는 네. 원래 뜻은 CB랑 분리되는 게 CB는 이 본드가 주식으로 컨버터블 된 한 몸이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BW는 본드 위드 워런트라서 네. 이게 어태치 돼 있는 거라서 네. 본드는 본드대로 놔두고 나 워런트 떼가지고 나 주식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폐해와 부작용과 이게 비리의 원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배임 이슈가 있었죠. 배임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떼지 마라. 상장사는 떼지 말고. 네. 상장사 못 떼니까 한 몸이 돼 버렸잖아. 네. 그러니까 CB랑 똑같은 돼 있는데 네. 비상장사는 스틸 떼게 돼 있단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네. 그럼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한 주당 네. 회사가 있어요. 네. CB를 내가 1억 원을 샀습니다. 네 네. 그러면 100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만 그렇죠. 원이면. 100만 원이면. 근데 이제 채권 형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이제 이거를 저 행사를 하는데 그때 주가가 만약에 120만 원이 됐으면 나는 20만 원을 버는 거죠. 행사해갖고 20만 원씩 버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전환사채는 이해됐죠? 네. 그러면 신주인수권부사채 BW는 상장사의 경우는 똑같이 이해하면 됩니까? 상장사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해하면 되는데 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3호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네. 3호는 이제 말씀드렸던 49인 이하에 네. 1년 후에 이제 전환이나 행사가 가능한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 네. 이게 공모 BW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채권 상장이 먼저 되고요. 2주 후에 워런트가 또 상장이 됩니다. 워런트는 워런트대로 거래되고 네. 채권은 채권대로 거래되는 거예요. 자, 이 프로님 나오시죠? 네. 이 프로님 빨리 지금 이해한 거 빨리 좀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프로는 네. 지금 이 프로그램의 초입부부터 아, 좀 기분이 나쁜 거야. 아, 뭘 좀 놓치신 것 같은데. 46% 수익이 났다고 하는데 뭐 하고 있었나 지금. 네? 어? 나한테 말을 안 해줘. 솔직히 아, 우리가 이 투자 실패 사례로 정프로의 SS만 우리가 1년 반 동안 내리 우겨먹어서 그렇지. 네, 맞아요. 피멍 들었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저분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 네,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피멍이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그러면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제가 1억치 샀다고 쳐요. 네. 그러면 얘한테는 그러면 그 100만 원짜리 주당 100만 원짜리 주식을 내가 100주 살 수 있는 거가 맞죠? 동일하게 맞습니다. 맞죠? 네.
맞는데 만약에 이게 비상장사라고 친다면 나는 채권도 1억 7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떼서 이 주식을 내가 살 수 있는 건 별도로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권리도 1억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권리도 1억? 네. 신주인권 증서 자체가 네.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CB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거는 CB는 채권이 주식이 되는 거고 BW는 채권은 유지된 상태에서 맞습니다. 그죠? 네. 아, 1억 원어치에 요구하는 권리를 네네. 신주를 1억 원어치 내가 살 수 있는 거군요. 그렇지. 네네. 아,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근데 이제 만약에 얘도 주식이 120만 원이 됐으면 나는 얘를 100만 원으로 120만 원짜리 살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BW가 좀 더 좋네. 맞습니다. 더 좋고요. 아, 맞아요? 심지어 예전 같이 이자가 있는 경우는 본드는 본드대로 이자를 받아 가지고 네. 원금을 이제 원리금을 회수하고요. 네. 워런트로 워런트로 말씀하신 대로 20% 수익이 났으니까 주식대로 네. 수익이 나기 때문에 수익이 양쪽에서 다 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메자닌의 큰 세 가지 CB, BW, EB 세 개 중에 CB랑 BW는 제가 이해할 정도니까 요 정도면 설명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EB 한번 갑니다. EB 교환 사채는 이제 교환권이 있는 사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에 있는 CBBW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네. CBBW는 신주가 발행되는 이제 전환권이나 그 신주 인수권에 해당되는 권리가 있는데 그 EB는 교환권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발행돼 있는 아, 구주 구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누구 거를 뺏어요, 이거? 자기 회사가 발행한 자사주거나 네.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대주주권? 다른 회사의 상장사 포함해서 자사주, 타사주 교환할 권리가 있는. 채권을 발행한 걸 교환사채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자사주로 하죠. 주로 자사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뭐 어렵지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똑같은 건데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CB나 BW는 제가 저 주식으로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이 주식 괜찮네요. 주가 많이 올랐네요.라고 하면 새 주식을 발행해 줘야 되는데 신주. 이제 EB 투자자한테 이런 거래를 했다면 그 친구가 주식 주세요. 그러면 이미 존재했었던 뭐 자사주든 대주주의 주식이든 혹은 뭐 우리가 갖고 있던 다른 회사 주식이든 어쨌든 최초 계약에서 당신이 행사하면 주기로 했던 그 주식을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좀 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거 주냐 아니면 새로 발행해 주냐.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주식 투자자잖아. A 주식에. 근데 CB와 EB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지. 왜냐하면 CB는 희석되는 효과가 있잖아. 증자 효과 있다. 유상증자입니다. 왜냐면 나 본드인데 나 채권인데 주식으로 줘요. 그러면 증자를 해서 줘야 된단 말이야. 네, 신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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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그러면 기존 주주들 이 CB를 갖고 있지 않은 A 주식을 갖고 있는 기존 주주들이 열받지. 왜냐면 내 주주권이 그만큼 희석되잖아. 근데 EB는 나 주식으로 교환해 줘. 그러면 창고에 있는 그 주식을 나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희석되지 않습니다. 희석이 안 되고 발행 총수가 변하지 않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CB라든지 BW 신주 인수권이나 전환권은 사실 기존 주주들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공시가 나왔다. 어? CB 찍었네. BW 찍었네. 일단 악재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물론 이제 안 그런 경우도 있지. 뭐 자본 막 이제 뭐 부도나기 직전에 회사가 CBBW 찍어요. 이건 호재가 될 수 있겠지. 살아나니까요. 안 망하니까. 근데 정상적인 회사 갑자기 CBBW 찍었네. 그러면 이건 나중에 물량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왜냐하면 그래서 이 메자닌 투자를 메자닌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알아봐야 되지만은 네? 기존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본인의 주식의 수급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방금 그 김 프로님 설명 듣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회사가 CB나 BW를 발행할 거라는 소식 자체도 정보 자체도 악재일 수 있고 그 내부 정보일 수 있습니다. 그 회사 주식에 대한 주가에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겠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공시해야 되잖아요. 공시해야 돼요? 무조건. 당연히 공시해야지. 네. 바로 공시가 들어갈 수 있고 악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내부 정보로 만약 숏 포지션을 취하면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데 이런 소식은 많이 알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네. CB를 발행하기 위해서 혹은 BW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다닐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니는 동안 아 쟤네 발행하나 보다 소문 날 거 아니겠어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에이 나지. 소문이 안 날 수도 있다고요? 네.
몰래 몰래? 이를테면 뭐 저희 회사가 단독으로 네. 발행한다라고 하면 네. 저만 오케이 하면 그 회사하고 어. 이사의결해서 바로 공시를 하면 그쪽 발행사 담당자하고 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 네. 이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다니면 모를 수가 없죠. 심지어 기사도 실시간으로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시비 발행한다고? 네.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중계방송인가 할 정도로 주가가 이만 근데 회사 입장에선 그냥 발행 아니, 사채만 발행하면 되는데 굳이 CB, BW, EB 이런 걸 왜 발행을 하는 거예요? 사채만 발행하면 그냥 돈만 갚으면 되잖아요. 사채만 발행하면 이자가 비싸든지 발행이 안 되든지 맞습니다. 아, 발행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스몰캡 기업이기 때문에 그 등급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안 좋기 때문에 조달 금리가 네. 높거나 높아도 아무도 안 사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중견기업 이하 회사들은 자금 조달을 맷잔일 통해서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그냥 회사채로만 사면 아무 일 없이 잘 성공하면 그 회사채 이자 약간 따먹는 거. 그래 한 7% 받는데. 맞습니다. 뭐 좀 잘못되면 그 회사가 망해서 원금을 다 날리는. 맞습니다. 대부분 날리는 그런 투자를 하세요라는 제안이니까 그렇죠. 아, 웬만하면 안 할래. 자, CB, BW, EB 뭐 이거 이해는 어렵지 않게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요. 자 그러면 이 CB, BW, EB 메자닌이라고 하는 상품들을 이렇게 발행된다는 건 알겠고요. 그럼 어떻게 이 회사에서는 투자를 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자금 조달을 위에서 네. 증권회사 IB 분들을 통해서 발행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아, 우리 CB 발행할래요 이렇게 IB에.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IB 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든가 네. 아니면 이제 저희 같은 기관 투자자들한테 주선을 통해서 이제 CB 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회사로 연락이 와서 이런 회사가 지금 CB 발행한다, 뭐 BW 발행한다 이렇게 이제 소식이 온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그 회사들 중에 아, 이 회사는 괜찮겠다 싶으면 이제 그 회사 CB를 사시는 거고. 그렇지. 네, 발행해서 저희가 인수하게 돼 있습니다. 인수하고 이제 또 투자자들 모으고 네, 그죠? 맞습니다. 아, 그 본인이 다 인수할 돈은 없으니까. 본질적으로 금융회사들이 본인들 돈은 아니죠. 투자 자문사니까 당연히 투자 자문하는 그 펀드를 모아가지고 맞습니다. 그게 주 업무죠. 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 조그만 회사들이 CB니 BW니 찍는 걸 어떻게 아냐? 그게 이제 증권회사마다 기업금융 아까 기업금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네. 그 기업금융 부서에 ECM 파트에 있는 세일즈맨들이 있어요. 그러면 RM이라 그래 RM. 랩몬스터? 이건 트렌드 좀 따라오세요. 릴레이션십 매니저라고 네. 릴레이션을 이제 하는 이제 세일즈맨이야. 그 회사 담당.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차장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한 20개 업체를 담당하잖아. 그럼 이 사람은 하는 일이 매일 전화하고 매일 그 회사를 가는 거야. 그럼 그 회사 CFO 만나고 CEO 만나서 아 사장님 뭐 자금 어때요? 그러면 아 우리 뭐 저 자금 좀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아 그럼 이렇게 제안 한번 해보고 그 제안하면 이제 제안한 사람이 박 대표 같은 사람한테 와서 이렇게 하면 차겠어요? 뭐 이렇게 조정하는 거라고 그죠? 맞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네.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투자를 한다면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컨소시엄 투자로 해서 다른 기관 투자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발행됩니까? 뭐 예를 들면 1년에 뭐 얼마씩이나 발행돼 매자닌 같은. 제가 창업할 때만 해도 전체 발행 규모가 2조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1년에 연 네, 2조? 연 2조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네. 아마 올해는 거의 20조 가까이. 20조? 네. 왜 갑자기 진짜 우리 같이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발행 규모가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요? 네. 아니면 상장 회사들만? 상장 회사들만. 아 그럼 우리나라 상장 회사들이 한 20조 원어치를 이런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다. 맞습니다. 돈을. 네. 이거는 이러니 장이 안 되겠네. 네? 장이 안 되겠어. 잠재적인 매물이잖아. 잠재적인 증자잖아. 아. 틀린 말씀은 아닌 게 대부분 코스닥일 텐데. IPO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어서 발행이 많이 되고 IPO가 많이 되면 결국 유통 시장에도 부담이 돼서 그 다음에 지수가 내리는 거를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메자닌도 과도하게 많이 발행되면 주가에 부담되는 건 맞습니다. 여기 있었구만.
아 그래요? 아니 20조라는 잠재적인 매물이 면에 발행이 되는데 아. 대부분 이게 코스닥의 이른바 신용등급이 좀 떨어지는 회사들이 이렇게 조달한단 말이야. 그러면 공시 뜩 뜨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 정프로가 좋아하는 뭐 예를 들면 무슨 무슨 주식 있다 이거지. 오늘 딱 출근해서 공시. 이 정프로 그것도 몰랐을 거라고. 근데 CB 200억 발행 계획 딱 떠. 그럼 그거는 그 주식이 만약에 시가총액이 1000억이면 200억 원을 치니까 20% 희석되는 거라고. 예를 그지? 맞습니다. 일단 기본이 20% 희석입니다. 아 플러스 더 더할 수도 더 할 수가 있는 게 네.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전환가 조정이란 옵션이 있습니다. 영어로 네. 리픽싱이라고 하죠. 네, 리픽싱이라고 하는데 보통 바닥에 해당되는 플로어 가격이 규정상 70%까지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정프로님께서 만 원에 전환가 해당되는 거 투자를 1억을 하셨으면 네. 그 주가가 7천 원까지 빠져도 주식수가 그만큼 늘어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희석이 더 되는 거지. 만 주가 아니라 한 만 삼천 주쯤 맞습니다.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이렇게 조건이 좋아 얘네들은. 아 근데 그 지금 법으로 70%로 70% 막아놨어요. 옛날에 무제한 리픽싱도 있었는데. 그 액면가 리픽싱도 물론 있긴 한데 네. 금융위기에 2007년 2008년 때 자금 조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 헤지펀드들한테 자금 조달을 받기 위해서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액면가 리픽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었습니다. 액면가 리픽싱이 뭐예요? 액면가인 500원이나 5,000원까지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 지금 주가가 만 원이라도 액면가가 500원이면 500원까지 조정이 예, 조정할 가능하다. 수 있다. 무제한 리픽싱이라고 하는 거죠. 아, 지금 주가가 600원이면 500원까지만 그래도 500원까지만. 네네. 아, 그 말은 행사가가 내가 나중에 CB든 BW든 나 주식으로 바꿀래 할 때 그때 내가 주당 얼마에 행사할 수 있는지 그 가격이 네. 조정된다는 거죠. 어, 액면가까지 내려갈 수 있는 조건까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니고요. 현재는 이제 한계 기업이나 굉장히 이제 상장 폐지 우려될 만한 힘든 회사들에 네. 해당되는 기업들이 주로 이제 액면가 리픽싱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데 보통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네. 금융위기 때 이제 유행이 됐었던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명한 사람 있었죠. 독일계. 그죠? 네, 맞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있었어요. 이쪽 투자에. 그냥 가렴 주고 한 사람 있었지. 이 아, 한계 기업 좀 힘든 회사들 힘들어 가지고 이런 저런 조항 뭐 엄청 넣어 가지고 무제한 리픽싱에다가 뭐 또 쿠폰은 또 엄청나게 높여 가지고 맞습니다. 네,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국부를 많이 훼손시킨 사람이 있어요. 외국 사람이 그냥 얘기해요. 네? 외국 사람인데 뭐. 사실 이름을 까먹었어요. 야, 있긴 있는데. 피터백이라고. 피터렉? 네? 피터백이라고. 피터백 그래. 아, 그 피터백 그래. 아, 정말 아주 악명 높았죠. 네? 근데 그 뭐 가벼운 얘기긴 하지만 그게 그런 조건이 너무 악조건이라서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면 그 당시에 그거보다 좋은 조건으로 그런 기업들한테 돈 빌려줬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안 해줬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그 조건이 제일 좋았던 조건이라는 건데.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조건으로 그랬습니다. 자금 조달했는데 나중에 아 이런 더러운 조건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 프로님 말씀대로 그곳 외에는 투자한 곳이 그 당시 없었습니다. 아 위기일 때. 네 금융 위기 때. 돈 빌려줄 테니. 나중에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네. 그리고 이자도 많이 내라. 네. 어, 싫으면 관두고. 맞습니다. 요즘 피터백 뭐 하나? 글쎄요. 이제 한국인 아니야? 백 성이 백신데? 독일계였으니까요. 어, 그러면 피터백이 아니야. 피터바크 그런가? 아, 예. 뭐 자기 벌은 누구 주겠습니까? 하겠죠. 예. 아, 여튼 뭐 이런 메자닌의 상품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좀 되고 있어서. 실제 주식시장이 조금 영향을 받았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이제 너무 이쪽으로 몰려서 또 이제 이거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왜냐하면 자금 조달이라는 건 항상 필요하고 아, 기업들이 그리고 이제 시장이 힘들고 네. 경기가 힘들수록 자금 조달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네. 시장이 작아지기는 어렵습니다. 더 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더 큽니까 훨씬? 외국계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더 크고요. 네.
대신 이제 우리나라만큼 조건을 투자자한테 좋게 하는 경우는 많잖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지금 조건이 좋은 편이군요. 매우 좋은 편입니다. 이를테면 리픽싱이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만 저희는 있는데 네. 다른 나라들은 위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도 리픽싱 강해요? 네, 리픽싱 위로도 오.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 상당히 투자자한테 우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무렵에 주가가 만 원쯤 돼서 나중에 3년 후에 돈 갚을 때 주당 만 원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같이 줬는데 네. 그 사이에 주가가 올라가서 3만 원이 되면 네. 3만 원 다 하면 안 되지. 위로 이제 행사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행사 가격이 위로도 예를 들어서 15,000원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럼 자기가 200%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거를 아. 100%만 낼 수 있게 아. 위로도 리피싱 두는 경우도 있어요. 들어보니 합리적이네. 아래로도 그렇게 했으니까 아래로도 했으니까 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좀 해줘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회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 거네요. 뭐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회사가 열심히 저 경영해서 주가를 열심히 올리면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숫자가 작아지니 너희가 맞습니다. 희석이 덜 될 거 아니냐 열심히 해봐. 뭐 그런 맞습니다. 조항도 하나 주는. 여튼 이건 해외에서는 굉장히 뭐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도 하는 거예요? 이 뭐 메자닌 이런 걸? 이제 메자닌 같은 경우에도 선진국은 이제 활성화가 돼 있고 네. 역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금융시장이 약하니까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은 당연히 이제 메자닌은 좀 더 활성화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슬슬 활성화되고 있네요. 그렇죠. 한 20조 원어치 정도 하니까. 작년에 이제 코스닥 벤처펀드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네. 만들자마자 한 3조 이상 돈이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중 이제 상당 부분 15% 35%를 메자닌을 많이 채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 대표가 발행 조건이 투자자한테 되게 유리하게 돼 있다 그러는데 네. 최근에 언론에 난 거는 너무 박하다. 네. 웬만한 기업은 쿠폰이 없고 네? 실제로 네. 웬만한 기업은 이자를 안 줘요. 그래서 무이자다. 무이자에 거의 때?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작년 초에 코스닥 벤처펀드 같은 거 일시에 막 나와버리니까 거기에 이런 거 채워놓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규정상 약관상. 그러니까 너무 이 수급상에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가 확 늘어나니까 거기다가 이제 금리가 워낙 싸져 있으니까 기업체들이 부도날 가능성도 많이 이제 떨어져 있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이거 이자 안 줘도 뭐 주가 오르면 확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원금은 개런티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투자가 굉장히 많이 몰리는 거라고 이게. 그죠? 맞습니다. 이게 왜 이자를 안 주는데도 저렇게 투자를 할까를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네. 어차피 예금 금리가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다음에 최소 투자가 1억이면 네. 모든 재산이 1억인 분이 매장에 투자하시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러기도 해요. 자금 프로 이러기 생겨도 안 돼. 그러기도 하더라고 더러. 자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제 포트폴리오상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배당 이자 2천만 원이 넘어서 네. 종합과세를 아~ 내거든요. 괜히 이제 세무 신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자가 없으면 그거 얼마 받으려다가 종합과세 맞을 바에는 차라리 이자를 없애라 하는 니즈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묻어놓는 분들도 계셨고 거액자산가들은 사실 이자에 연연하시지 않습니다. 세금에 연연하죠. 세금에는 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받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 넘는 분은 네. 그거는 이제 대충 부자고 진짜 부자는 또 그거 2천만 원에 연연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넘기 때문에 내 버는 돈이 뭐 1,990만 원에 맞추려고 막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한테 저랬지. 아유. 고생들 한다. 뭘 저렇게 아둥바둥 사나.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되게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저 만나는 고객분들이 그래도 꽤 많은 돈이 있는 분들이겠네. 그냥 투자 자문사 뭐 이렇게 펀드 운영하고 이런 데보다 그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가 5억 투자할 테니까 받아주세요라고 이제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보통 이제 아무리 스몰 캡이라고 하더라도 적게는 50억에도 많게는 100억 정도 투자를 회사에서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 규모를 49로 나누시면 그게 작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아휴, 난 좀 힘들겠네. 그러니까 사모 펀드는 49인 이하로 해야 된다는 규정을 빨리 바꿔야 되겠다. 사모 펀드라도 한 200명까지.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500명으로 한다, 100명으로 한다, 뭐. 맞습니다. 100명 네? 미만으로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50억 모집하는 그런 펀드는 100명까지 받을 수 있으면 5천만 원짜리도 받을 수 있네요. 그렇지. 이제 그래도 이제 가이던스는 아마 1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9인에서 네. 49인에서 이제 99인으로 네. 명수가 늘어나서 이제 투자 부문이 50인에서 이제 50억에서 100억까지 늘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아, 1억은 그냥 전체한다? 1억은 아마 그대로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하고 왜요? 있습니다. 왜요? 그거는 안 받아주겠다는 거죠. 애들은 가라. 아, 이제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 49인과 1억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죠. 아닌 걸로 알고 그건 있는데. 아닌데 이제 1000만 원도 할 수 있죠. 49인. 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괜찮다는 거지. 아니, 아니 자기 본인 스케일로 자꾸 얘기하는. 아니 아닙니다. 운용사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아. 저희는 운용사가 아니니까 네. 자문사니까 물론 그렇게도 하기는 합니다. 이제 검열 금액만 이제 49매 미만이면 되니까. 네. 네 그건 그래.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받을 수는 있으나 네네. 예를 들면 100명으로 바뀌었어요. 네네. 근데 100억을 조달해야 돼. 그러면 1인당 1억 원인 거고 50억 맞습니다. 조달해야 돼. 그럼 1인당 5천만 원이지만 50억 조달합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어떤 부유한 분 한 분이 옛다 50억 원. 그러면 1번에서 마감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 거니까 5천만 원 들고 나서 번호표 50번 뽑고 있어봐야 내 순위까지 안 들어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저 단에서는 약간 좀 거리가 뭐 일단 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이 좀 있는 분들이 이거 하시려면 이런 뭐 투자 자문사나 아니면 뭐 직접 개인이 막 어디 회사 뭐 시비 찾으러 다닐 수 없는 거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투자자문사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를 잘 찾아야 되겠네요. 대부분은 이제 투자자문사 해봐야 우리나라에 이제 150개밖에 없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 같이 메자닌을 이제 취급하는 데는 20군데가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증권사에 있는 PB들 통해서 그렇지. 은행이나 증권사 맞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 있는 펀드라든지 아니 신탁 상품이라든지 랩이라든지 그래서 대부분 채널 자체가 판매사 채널을 통해서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CB, BW, EB 이거를 저 펀드 형태로도 살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지. 이것만 넣는 펀드가 있죠. 100만 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매자니 펀드. 공모 펀드 기준으로 100만 원도 가능합니다. 네, 다만 공모 되게 펀드가 되게 인심 쓰는 척 좀 하지 마실래요? 100만 원도 가능합니다. 저도 100만 원 힘들게 넣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100만 원을 넣어요. 네. 그럼 내 돈이 어떤 회사 CB나 BW를 사는지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차후에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네. 당장은 모르는? 당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블라인드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껍데기가 네. 껍데기가 금융회사별로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박지훈 사장한테 대표한테 가서 나 좀 하려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 그러세요 형님. 그러면 이제 그 CB나 그런 것들이 내 계좌로 이렇게 만약에 내가 1억 원씩 했다 그러면 네네. 내 계좌로 오는 수도 있고 박지훈 대표가 하는 펀드로 내가 돈을 넣어서 거기서 운영할 수도 있고 은행은 펀드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잘 안 한다. 그러면 신탁이라는 껍데기를 씌워요. 신탁. 그러니까 은행은 신탁업 그 겸용이 되기 때문에 신탁 상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자산운용사는 펀드로 해서 증권사나 뭐 또 은행에서 팔고 그래서 이 소액 투자자들은 신탁이나 펀드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죠. 네. 맞습니다. 이건 그냥 저 핸드폰으로는 안 됩니까? 어디 가야 되고? 아 핸드폰으로 가입하실 수는 없고요. 네. 네 펀드 형태는 판매사에서 카카오뱅크인 줄 알아. 아 그럼 이제 그 증권사 가서 네네. 은행 가서 직접 이제 네. 뭐 CB 펀드 가입할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큰 돈 오가는 그런 거일수록 저 펜도요 깃털 달린 거 쓴다고요 서명하고 이러는 거 이거 안 돼 이거. 딱 그 가죽판 밑에 깔고 알았어. 그죠? 그래서 그 은행 가서 나 CB 펀드 뭐 EB 펀드 BW 하는 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메자닌 펀드가 가입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공모 펀드와 사모 펀드를 아마 같이 권유를 해드릴 겁니다. 네. 아 그러면서 요거는 2억 이상 넣으셔야 되고요. 요거는 뭐 100만 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근데 내가 100만 원 지금 가입한다고 해서 전환사채 발행을 이 회사가 맞춰 나한테 맞춰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미리 했거나 아니면 이제 할 거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 미리 해놓은 거에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할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네.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뭘 할지는 나중에 사후에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사모펀드는 이제 폐쇄형이기 때문에 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2년, 3년 이렇게 정해 있어서 투자를 할 때 펀드를 만들자마자 바로 투자를 다 해서 소진하게 돼 있고요. 공모형 같은 경우에는 보다 좀 만기가 더 길 수가 있어서 오픈 개방형이기 때문에 뭘 할지는 모르지만 가입하시고 계속 투자하고 회수할 수 있는 게 좀 더 유연할 수가 있습니다. 아, 뭐 이게 만기 전에도 얼마 전에 내가 뭐 5월에 했다가 8월에 금방 뺄 수도 있고. 맞습니다. 아, 판매 요청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주가가 좋은 것 같아서 나는 팔고 싶은데 이 펀드 운용사 이놈들이 안 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안, 이제 3호형 같은 경우에는 안 팔어가 아니고 못 팔 가능성이 높은 게 3호형 펀드는 3호 메자닌을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공모 메자닌은 편하게 생각하시면 공모 메자닌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팔고 싶어도 1년 이상 기다려야지 이제 팔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후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판다고 하면 얼마든지 환매가 가능하시죠. 아, 펀드 자체가 상장이 되어 있어요? 펀드가 이제 상장돼 있는 메자닌을 주로 투자를 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500만 원어치 샀다가 네. 나 한 3개월 후에 돈 필요해서 그거를 환매 신청을 하면 그 펀드는 어디서 돈이 나서 500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펀드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항상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준가로 해서 아마 맞아. 내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모른다 그랬죠? 맞습니다. 기준가가 1,000원인데 1,150원 이렇게 돼 있어서 환매를 하면 아마 1,150원 해당되는 자금을 아마 받으시게 될 겁니다. 대신 내가 어디에 투자하게 될지는 모른다. 네,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냥 사모 펀드로 네. 만들었는데 그냥 난 모르겠고요. 50인 이하로 사모 펀드를 만들어서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히스토리 투자자문에서 해주시든 어떻게 하시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펀드는 블라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운용사들이 판매사를 통해서 이제 자금을 모집합니다. 코스닥 벤처 펀드 포함해서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이제 모집한 돈으로 이제 만기에 따라서 편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네. 만기를 두고 편입을 합니다.